大家好, 안녕하세요. 배우고서 관광 중국어 MC 고민선입니다. 大家好, 안녕하세요. 오윤지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호텔 셋, 공항 하나에 총 11문장 먼저 복습해 볼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었죠? 이틀 동안 묵으셨죠? 您住了两天吧? 숙박료는 한국 돈으로 40만 원입니다. 住宿费是 40만 韩元. 여기 사인을 부탁합니다. 请在这里签名. 현금과 카드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您用现金还是信用卡? 여기 영수증입니다. 这是发票. 비행기 표를 예약하셨습니까? 您预约机票了吗? 몇 분이세요? 가족이십니까? 您几位是一家的吗? 회원카드 있으십니까? 您有会员卡吗? 여기를 읽어주세요. 请读这儿.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请您确认一下.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让您久等了. 네, 지난주 호텔과 공항에 관련된 표현들 복습 마쳤고요. 이번 주도 이어서 공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 소속 좌석 선택과 항공 수화물에 관련된 구체적인 문장들입니다. 네, 그럼 이제 18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 교재의 공항 둘, 세 편을 참고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공항 둘 편의 단어부터 만나보실게요. 함께 보시죠. 出示, 出示, 机票, 机票, 护照, 护照, 药, 药, 靠窗 的, 靠窗 的, 还是, 还是, 靠走道 的, 靠走道 的, 托运, 托运, 行李, 行李, 把, 把分开分开记记上上行李票行李票 공항 둘 편의 단어들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함께 따라 읽어보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단어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꺼내 보이다. 出示, 出示. 비행기표. 机票, 机票. 여권. 护照, 护照. 원하다. 要, 要. 창가 쪽. 靠窗的, 靠窗的. 이 아니면. 还是, 还是. 통로 쪽. 靠走道的, 靠走道的. 짐을 붙이다. 托运, 托运. 짐. 行李, 行李. 을, 를. 把, 把. 분리하다. 分开, 分开. 매다. 系, 系. 부착의 의미. 上, 上. 수화물표. 行李票, 行李票. 네, 단어 복습 해봤고요. 공항 둘 편의 여섯 가지 문장 만나볼 차례입니다. 함께 따라하면서 읽어보세요. 请出示机票. 和护照，请出示机票和护照。您要靠窗的，还是靠走道的？您要靠窗的，还是靠走道的？对不起。 没有靠窗的了。
对不起，没有靠窗的了。您有托运的行李吗？您有托运的行李吗？请把行李分开。请把行李分开。请系上行李票，请系上行李票。공항 둘편의 문장 만나보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문제 알려드릴게요. 탑승객들에게 항공권과 여권을 확인할 때, 비행기표라는 뜻의 지표, 여권이란 뜻의 호저를 활용해 항공권과 여권을 좀 보여주세요. 请出示机票和护照，함께 해보실까요？请出示机票和护照。请出示机票和护照。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请出示机票和护照。 다음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탑승객들에게 비행기에 어떤 좌석을 원하는지 물어볼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창가 쪽은 靠窗的，통로 쪽은 靠走道的라고 쓰는데요. 창가 쪽 원하세요? 아니면 통로 쪽 원하세요? 您要靠窗的，还是靠走道的？함께 해보실까요? 您要靠窗的还是靠走道的？您要靠窗的还是靠走道的？여러분도 함께 해보실게요. 您要靠窗的，还是靠走道的？다음 세 번째 문제 알려드릴게요. 만약 고객들이 창가 쪽 좌석을 원했을 때 만석이 되었다면 사과의 표현과 함께 좌석이 없다고 안내해 드려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창가 쪽 좌석이 없습니다. 对不起，没有靠窗的了。 함께 해보실까요? 对不起，没有靠窗的了。对不起，没有靠窗的了。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对不起，没有靠窗的了。네 번째 문제 알려드릴게요. 소속을 할때 탑승객들에게 맡기실 짐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짐을 붙이다, 맡기다라는 뜻의 托运을 사용해 맡기실 짐이 있으십니까? 您有托运的行李吗？ 함께 해보실까요? 您有托运的行李吗？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您有托运的行李吗？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짐을 따로따로 붙여야 할 상황이라면 탑승객들에게 분리해달라고 요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분리하다의 의미에 分开를 써서 짐을 따로따로 분리해주세요. 请把行李分开 함께 해보실까요? 请把行李分开，请把行李分开。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请把行李分开。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짐을 붙일 때는 꼭 수화물표를 달아야 하는데요. 수화물표라는 뜻의 行李표를 활용해 수화물표를 달아주세요. 请系上行李票 함께 해보실까요? 请系上行李票。请系上行李票。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请系上行李票。네, 이렇게 공항 둘편의 여섯 문장 함께 배워봤는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지 직접 배워보고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러분도 다 함께 배워보세요. 안녕하세요. 관광 중국어의 실전 정보!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 제주 국제공항에 이쁘고 깜찍하고 발랄하지 않은 오쌤과 함께 왔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공항에서 근무하시는 항공사 직원분과 함께 중국어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막 옆에 있으니까 막 제가 벌써 비행기 타고 있는 기분. 네. 자,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항공에 근무하고 있는 신문경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뭐 발권이나 뭐 좌석 안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할 텐데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조그만 몇 문장밖에 안 되는데 네. 그보다 더 많은 실용적인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오쌤께 제가 저기 헬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저희를 잘 찾아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대로 한번 이 중국어 몇 문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도와줘요! 오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항공권과 여권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으로 항공권과 여권을 보여주세요. 请出示机票和护照. 한번 해보실까요? 请出示机票和护照. 机票. 지표, 护照, 护照. 네, 이것은 비행기표와 여권이라는 뜻인데요. 문장으로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请出示机票和护照. 请出示机票和护照. 네, 护照. 护照. 맞죠? 네.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고객들이 비행기 좌석 선택을 할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으로 창가 쪽 카오창더, 통로 쪽 카오조 따오더를 활용해서 창가 쪽 원하세요? 아니면 통로 쪽 원하세요? 닌야오 카오창더, 하이시 카오조 따오더 함께 해보실까요? 닌야오 카오창더, 하이시 카오조 따오더.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카오창더, 카오창더, 카오조 따오더, 카오조 따오더. 네, 문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닌야오 카오창더, 하이시 카오조 따오더. 니냐오 카오추웅더 하이스 카오조우다우더. 정말 잘하시네요. 문장이 상당히 어렵네요. 네. 네. 네, 다음은 세 번째 문장입니다. 아까 우리 고객들이 원하시는 창가 쪽 좌석이 없을 때 사과 표현과 함께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창가 쪽 좌석이 없습니다. 对不起, 메이요 카오추웅더러. 함께 해보실까요? 对不起, 메이요. 같이 해볼까요? 다시 시작. 对不起, 메이요 카오추웅더러.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对不起, 对不起, 메이요 카오추웅더러. 메이요 카오추웅더러. 네, 맞죠. 잘하셨어요. 자, 네 번째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수속 당시에 맡기실 짐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맡기실 짐이 있으십니까? 您有托运的行李吗? 您有托运的行李吗? 예, 다시 한번 가볼게요. 行李. 行李. 托运的行李. 托运的行李. 예, 맡기실 짐이라는 뜻인데요. 문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您有托运的行李吗? 您有托运的行李吗? 네, 行李. 行李. 예, 맞죠? 아, 이거 어렵다, 진짜. 네. 네. 그럼, 다음 문장입니다. 네, 다섯 번째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짐이 같이 있을 때 분리해달라고 우리가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짐을 따로따로 분리해주세요. 짐과 싱리 펑카이. 함께 해보실까요? 짐과 싱리 펑카이. 네, 다시 한번 할게요. 펑카이. 펑카이. 네,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문장으로 다시 한번 할게요. 짐과 싱리 펑카이. 请把行李放开. 맞죠. 마지막 여섯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짐을 붙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것도 자 수화물표를 달아달라고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수화물표를 달아주세요. 请记上行李票. 한번 해보실까요? 请记上行李票. 예, 다시 한번 가볼게요. 行李票. 请你票. 예, 문장으로 가볼게요. 请记上行李票. 请记上行李票.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자, 여기서 관광중국어 실전 전복은 끝난 게 아닙니다. 잠시 후에 더욱더 알찬 중국어 문장을 들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오늘도 다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같이 즐거우셨나요? 그럼 이번에 공항 세 편의 단어와 문장들 배워볼 건데요. 먼저 단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把行李行李放放平放平能能行李箱行李箱打开打开重新 重新包装排成
이항 이항 부여 부여 捆绑 捆绑 정리 정리 小推车 小推车 공항 세 편의 단어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그럼 단어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을를 바 바 짐 싱리 싱리 놓다 두다 팡 팡 평평하게 놓다 팡핑 팡핑 할 수 있다 능 능 짐 트렁크 싱리샹 싱리샹 열다 다카이 다카이 거듭 다시 새롭게 총신 총신 포장하다 바오주앙 바오주앙 줄을 서다 바이청 바이청 한 줄 이항 이항 하지 마라 부여 부여 줄로 묶다 捆绑 捆绑 정리하다 정리 정리 짐수레 小推车 小推车 단어 복습까지 마쳤고요. 이번에 문장을 배워볼 차례죠. 공항 세 편의 문장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请把行李放在这儿 请把行李放在这儿 请把行李放平 请把行李放平 您能把行李箱打开吗? 您能把行李箱打开吗? 请重新包装请重新包装请排成一行请排成一行请不要捆绑请不要 捆绑请整理一下小推车请整理一下小推车 공항 세 편의 문장 만나보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문제 알려드릴게요. 탑승객들이 짐을 붙일 때 올려놓을 위치를 안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짐이라는 뜻의 行李, 놓다 두다라는 뜻의 放, 여기에 짐을 올려주세요. 请把行李放在这儿, 함께 해보실까요? 请把行李放在这儿, 请把行李放在这儿.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请把行李放在这儿. 두 번째 문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짐을 어떻게 놓는지 안내하는 편인데요. 평평하게 놓다라는 뜻의 放平을 넣어서 짐을 평평하게 놓아주세요. 请把行李放平 함께 해보실까요? 请把行李放平 请把行李放平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请把行李放平 다음 세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탑승객들의 보안 검사 등 절차를 할 때 짐 트렁크, 行李箱, 열다, 打开를 함께 써서 가방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您能把行李箱打开吗? 함께 해보실까요? 您能把行李箱打开吗? 您能把行李箱打开吗? 여러분도 함께 해보실게요.
您能把行李箱打开吗? 다음은 네 번째 문장인데요. 보안 검사를 마친 뒤에 짐을 다시 담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시라는 뜻의 정신, 포장하다라는 뜻의 包装을 넣어서 다시 포장해 주세요. 请重新包装 함께 해보실까요? 请重新包装请重新包装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请重新包装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붐비는 공항에서 고객들에게 한 줄로 서달라고 부탁할 때 줄을 서다 바이청 한 줄 이 항을 써서 한 줄로 서주세요. 징 바이청 이 항 함께 해보실까요? 징 바이청 이 항 징 바이청 이 항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징 바이청 이 항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짐들이 서로 묶여 있다면 뭐뭐 하지 마라 보여 줄로 묶다 곤방을 활용해 줄로 묶지 말아주세요. 请不要捆绑 함께 해보실까요? 请不要捆绑请不要捆绑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请不要捆绑 마지막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짐수레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정리하다 라는 뜻의 정리 짐수레 小推车를 활용해 수레를 정리해 주세요. 请整理一下小推车 함께 해보실까요? 请整理一下小推车请整理一下小推车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请整理一下小推车 네, 이렇게 공항셋에 관련된 일곱 문장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도 직접 찾아가서 배워보고 복습하는 시간이죠?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여러분도 배워봅시다. 자, 좀 전의 문장도 좋지만 좀 더 알찬 문장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또 우리 오쌤에게 또 헬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줘요! 호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물건을 실을 때 어디에 놓아야 할지 위치를 설명하면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짐을 올려주세요. 请把行李放在这儿 함께 해보실까요? 请把行李放在这儿 放在这儿 放在这儿 이것은 여기에 놓다 두다라는 뜻인데요. 문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请把行李放在这儿 请把行李放在这儿 두 번째 문장도 짐을 실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평평하게 놓다, 放平을 넣어서 짐을 평평하게 놓아주세요. 请把行李放平 한번 해보실까요? 请把行李放平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请把行李放平 请把行李放平 오, 정말 잘하시네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가방 검사를 할 때 가방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가방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你能把行李箱打开吗? 한번 해보실까요? 你能把行李箱打开吗? 좀 길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行李箱 行李箱 이거는 여행 가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你能把行李箱打开吗? 你能把行李箱打开吗? 잘하시네요, 정말. 네, 네 번째 문장은 아까 우리 가방 검사를 한 뒤에 다시 담아달라고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다시 포장해 주세요. 请重新包装 한번 해보실까요? 请重新包装 네, 请重新包装 请重新包装 네, 包装은 포장하다 담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음 다섯 번째 문장은 우리 붐비는 공항에서 한 줄로 서달라고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한 줄로 서주세요. 请排成一行 请排成一行 아, 이거는 정말 많이 쓸 수 있겠죠? 네.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请排成一行 请排成一行 네,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장은 우리 간혹 고객님들이 물건을 함께 묶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네, 묶어두지 말라고 우리가 부탁하면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줄로 묶지 말아주세요. 请不要捆绑 请不要捆绑 捆绑 捆绑 이건 줄로 묶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请不要捆绑
징부야오 쿵방. 네, 정말 잘하시네요. 네, 마지막 일곱 번째 문장은 짐을 실은 수레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수레를 정리해주세요. 请整理一下小推车. 请整理一下小推车.小推车.小推车. 이건 수레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请整理一下小推车. 请整理一下小推车. 정말 잘하시네요. 오늘 문장 다 합치면 뭐 한 16문장? 13문장이 네. 되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신다면 언제 어디든 찾아가는 관광 중국어 실전 전공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짜이첸! 이렇게 18번째 강의 내용 모두 마쳤고요. 공항 2, 공항 3편의 문장 마지막으로 복습해 볼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었죠? 항공권과 여권을 좀 보여주세요. 请出示机票和护照. 창가 쪽 원하세요? 아니면 통로 쪽 원하세요? 您要靠窗的还是靠走道的? 죄송합니다. 창가 쪽 좌석이 없습니다. 对不起,没有靠窗的了. 맡기실 짐이 있으십니까? 您有托运的行李吗? 짐을 따로따로 분리해 주세요. 请把行李分开. 수화물표를 달아주세요. 请记上行李票. 계속해서 공항 3편의 문장입니다. 여기에 짐을 올려주세요. 请把行李放在这儿. 짐을 평평하게 놓아주세요. 请把行李放平. 가방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您能把行李箱打开吗? 다시 포장해 주세요. 请重新包装. 한 줄로 서주세요. 请排成一行. 줄로 묶지 말아주세요. 请不要捆绑. 수레를 정리해 주세요. 请整理一下小推车. 이렇게 복습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배워봅시다 관광 중국어는 매일 새롭고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再见! 再见.